간식. 맞아요. 예쁘네요. 요거 다 손으로 만들어요. 이렇게 와이어로.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구슬을 하나하나 깨. 이게 네. 철사의 그 와이어에. 네. 그렇게 해서 비틀어가 이거 하나 모으는 이거 아주 눈알 빠져요. 이것만 하는 분이 있어요. 저도 이 비슷한 거를 해봤었어요. 아, 그죠? 안 해본 공예가 없어가지고. 이거 구슬 이거 크게 맞춰서 그지? 하나 비즈 끼고, 넣어가지고. 비틀어가 또 이거 한 덩어리로 또 하고. 어마어마하다. 그리고 이제 딸만 딱 한 분. 네. 아들만 딱 한 분, 엄마는. 저건 자기 한 번밖에 못 입잖아요. 네. 이쁠 때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계약하러 오실 때 뭐 머리하고 화장을 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. 네. 근데 입어보시면 요거는 아주 이뻐요. 머리하고 화장 안 하고 오셔도. 근데 젊은 사람이 이뻐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. 조금. 요거는 저고리 위에 이렇게 와인색이 있어요. 이거 치마에. 와인색. 이 위에 거가요? 네네. 저고리가 와인색이 있습니다. 똑같은 디자인에. 그니까 한복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막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을 넣어놨는데도 이쁘고 해서. 이뻐요. 좋다. 직접 이따 와서 입어보시고 이제. 일단 오셔서 고르시고 그 유사한 걸로 요걸로 또 마음에 드시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 비슷한 종류로 또 묶어서 입어보시고 치수 이제 크면 작게 줄이고 작으면 크게 늘리고. 근데 만약에 오실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 사이즈를 재보면 제일 알맞아요? 뭐 어깨, 팔 길이, 뭐 가슴 품, 키, 뭐 복잡해져요. 가격은 막 그렇게 해서 대충 입으시면 되는데 혼주님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네. 그렇게가 될 일이 아니고 혼주님들은 무조건 그냥 한복집에 가서 피팅을 해서 네. 딱 맞게 해서 실수가 100% 없어야 돼요. 오케이. 그럼 이거를 사이즈에 맞게끔 그때그때 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? 네, 제가 다 하죠. 아, 이게 뜯어가지고 아니요. 뜯진 않아요. 뜯으면 안 되고. 정말 무식하죠?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마냥 작아지지도 않아요. 네. 일정 보면 만약에 이제 5 정도면 한 77까지 가능하시고 그 5 사이즈 저고리는 뭐 88, 99까지는 갈 수가 없지. 전이 찢어지니까. 네네. 그렇게 되고. 그리고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집 없다 이러면 저희가 또 제작을 해서 또 지급하고. 알겠습니다. 뭐 또 한 달 전에는 옷이니까 뭐 대여를 하시든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또 지급을 하시든 다 뭐 한 달 전에. 또 한 달 전에는 보통 하시니까. 저기 어린이 것도 있긴 하네요. 저기요. 제 신상은 아니에요. 옛날 거. 그게 더 이상한데 들이지는 않아요. 진짜 약간 요즘 스타일이네요. 너무 예쁘다. 저런 것이 아니고. 네. 쟤는 겨울에 막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려도 저렇게 입으실 거예요. 겉에 이제 겉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. 무슨 막 아주 춥다고 껴입는 시대가 아니고. 네. 시스루로 아주 그냥 뭐 잠자리 날개처럼. 네네. 진짜 잠자리 날개. 너무 이쁘다. 아, 이거는 국산인 거네요, 그러면? 국산은 아니에요. 그러면요? 국산가전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이거는 한 자에 7,000원 정도 하셔야 돼요. 한 자에 7,000원이요? 근데 좀 더, 6,000원 정도 드릴게요. 예쁘긴 하다. 예뻐요. 예. 옷도 좋고. 이거는 그냥 약간 질이 약간 떨어지는 거네요? 이거 5,000원, 이게 다 5,000원. 아, 5,000원이요? 다 5,000원. 아, 근데 확실히 예쁘긴 하다. 아, 그러니까. 이렇게 비치는 느낌이. 틀리죠. 그러면 이것보다 넓은 거는 이거에서 보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아니면은 저기 3대 네. 기계염색인데. 네. 이쪽 밑에. 요 오른쪽으로 보세요. 아 이거요. 네. 느낌 다르다. 네. 확실히 저게 고급지긴 하네요. 그렇죠. 이거를 사장님 33cm 안 되네. 고아가지고 30cm 정도. 30. 고기 고아서